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여기까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건우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LG화학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현대로템, LG디스플레이, MBT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요. 기동현 대표의 픽은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TA항공, 롯데정보통신, 성일하이텍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릴레이 숨가쁘게 진행을 할 텐데 길건우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LG화학입니다. LG화학. 네, LG화학 작년 말부터 1월 중순까지 쉼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근데 딱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의 이제 바닥은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2차 전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뭐 최근에 올라가는 2차 전지 중에 종목이 하나 있어요. 네.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라고. 에코 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보면은 하이니켈 전구체를 전담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이뤄지는 이유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죽기는 했지만 그래도 연간 성장률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20% 중후반대는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거는 이 전구체와 같은 리튬과 같은 원래 들어가는 원소재에 대해서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몇 개 업체가 없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고려한 합작사 KPC가 있어서 여기에서 전구체를 또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쪽에서도 양극재 공장 텐시 착공했죠. 그럼 여기서 아마 생산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분리막까지 추가 진출 계획을 미국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구체 하죠, 양극재 하죠, 분리막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어서 CNT 도전제까지 4공장을 아마 하반기에 증설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다라고 하면 LG화학은요 2차 전지 쪽에서 안 하는 게 없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어찌됐건 LG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딴 데서 수주받는 거 없지 않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요다에서도 3조 원 양극재 공급계약 했잖아요. 네. 수주 다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조금의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기동현 대표님의 첫 번째는 뭘까요? 네, 한화 시스템. 한화 시스템.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방산주 연말에도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고, 연초 들어서도 계속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이제 한화 그룹주들이 그런데요. 그 안에서도 단연 한화 시스템이 가장 잘 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방산주들 대부분 그렇게 아직 높지는 않습니다. 한 3-4% 정도 대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4년도도 이 이익률이 뭐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도, 매출이 아주 크게 늘어날 거고 여러 모멘텀들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방산이라든지 우주, 신사업 쪽에서 좀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방산 쪽 보시면 KF-21이죠. 국산 이제 전투기인데 이 양산 사업 안에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AESA 레이더라 해가지고 이 레이더는 이제 전투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뭐 중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뭐 미사일 뭐 방어체계, 요격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이제 정확하게 좌표를 찍고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시스템 레이더로 지속적으로 장착을 한다. 전체적인 한국군의 어떤 그 방위 산업의 성장에 이 레이더가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우주항공청 이제 5월에 이제 신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안에서 초소형 위성 체계 사업에 하나 시스템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5월에도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미 초소형 위성에 대해서는 그 자체 개발한 것으로 발사를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올해 후속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같이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 첫 번째 종목으로 기동현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이 무려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가져오셨는데 유튜브에서 박루 씨님이 오늘 삼성을 언팩했는데 왜 삼성전자 반응이 별로 없고 기사도 없고 뜨뜻미지근하냐라는 그런 댓글을 주셨어요. 저도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삼성에서 마케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세게 한 방에 가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사실 이 방송에서 가져온 거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즉슨 삼성전자가 항상 주가가 잘 못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계속 했던 말이 7만 5천 원 뚫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라는 말들을 했었는데 올해 이 상단은 조금 올라갔다라고 봅니다. 뭐 지금 최근 들어서 거의 이제 8만 원 가까이 가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8만 원 이상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체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7만 원 이하로 빠지는 건 쉽지 않아서 지금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이제 D램이랑 이쪽에서 얼마나 많이 살아나느냐를 포인트로 보시면 되는데 네. 숫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기 계약 가격 D램이 한 18%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낸드가 23%입니다. 어찌됐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D램 가격과 낸드 가격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2분기 때가 살짝 상승폭이 줄어들어요. 3에서 8%. 그래서 지금 사실은 주가가 조금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3분기부터는 다시 늘어날 겁니다. 두 자릿수로 늘어나다 보면은 다시 주가는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 그러냐면 3분기부터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어찌됐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네.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아마 삼성 쪽에서는요. 가동률 조정을 해서 4분기도 아마 이 상승폭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의미로 주셨습니다. 대형주 중에 삼성전자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엘리트님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라고 주셨어요. 자세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올해 주도 섹터로 이제 방산을 꼽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화 그룹주를 한번 더 가지고 온 거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한화 시스템처럼 어떤 확실한 모멘텀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레드백 사업도 수주를 했기 때문에 26년도부터 매출에 계상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폴란드 2-1차 계약도 체결이 되었죠. 네. K9 자주포 이제 올해 82대 나갈 거고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지금도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수주 잔고만 보시더라도 무려 6년치 일감에 해당하는 수주 잔고는 안전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가시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K9 자주포 이제 글로벌 단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지금 루마니아라든지 폴란드 지금 영국까지도 K9 자주포에 대한 관심을 계속 러브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주 파이프라인도 이제 국제적으로 좀 더 다양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좋은 거냐면 국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방산 산업에 대한 영업 이익률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수익률을 국가에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산주들 영업이익률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높지는 않았는데 수출은 이제 좀 얘기가 다릅니다. 가격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출 가격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진율 자체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 당연히 영업이익도 증가하게 될 수 있겠다. 기관도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점들 참고하십시오. 땡. 알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엘리트님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저도 방산입니다. 방산주. 네, 현대 로템입니다. 현대 로템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방산에서 하나를 알려주면 전쟁을 할 때는요, 이 육해공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올리는 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육군에서는 본다라고 하면 자주포가 먼저 실전 배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K9 자주포가 40km가 사거리가 되거든요. 네. 뭐 어느 정도 사거리를 확보해 놓고 나서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보면 뭐 K9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는 이런 실전 배치 순서 때문에 그래요. 네. 뭐 앞으로가 뭐가 많을 거냐를 본다라고 하면 K2 전차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 같은 게 보면 상단이 굉장히 높고요. 상단이 거의 지금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저가 매력도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K2 전차 실전 배치 위해서 4차 양산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24년부터 28년까지 150대 정도 양산될 것으로 국내에서도 우선 나오고 있고요. 아마 해외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년 K2 전차 수출 수주 소식이 많이 들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네.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사업이 방산이랑 레일 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하는 전동차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은 굉장히 또 안정적입니다. 국내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두바이에 네, 6조 4천억짜리 지금 메트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물산이랑 현대로템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현대로템까지 방산주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길 대표님이 또
군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더 네.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세 번째 뭔가요? 예, T-Way 항공 가져왔습니다. 예, 네. LCC 항공주들 뭐 최근에 주가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우디 아람코에서 이제 아시아 향의 이제 원유 가격을 배럴당 이제 2불씩 좀 낮췄기 때문에 항공주에는 지속적으로 좀 좋은 소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T-Way도 이제 모멘텀이 들어올 게 큰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유럽에 T-Way가 이제 취항을 하게 됩니다. 대형 항공기가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장거리 노선인데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이제 합병 이슈가 있는데 지금 합병하는 과정에서 유럽 노선에 대한 이 독점 우려를 해소를 해야만 이 합병이 전체적으로 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소 방안으로 찾은 게 LCC에다가 노선에 유럽 노선의 운수권 일부를 조금 나누자라는 것으로 방안을 마련했거든요. 그 LCC가 지금 T-Way 항공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면 동사의 호재겠죠. 일단은 승인이 되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부터 취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파리, 프랑크푸르트, 유럽의 관문이죠. 이 도시들 포함해가지고 네. 유럽 4개 도시에 바로 취항을 하게 됩니다. 이미 파리공항에 T-Way 항공 직원 채용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2월 중순, 한 달 정도면 결정이 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주가 촉매제로 좀 작용을 하면서 선 기대감으로 최근에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럽 노선 슬롯들 약 21개에서 23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매출까지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주도를 해주고 있고요.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기관이 많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합병에 최대 수혜 줍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T-Way다. T-Way 네. 항공 저희도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다음 종목 알려주시죠. 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네, 오늘 대형주들 중에서 이제 조금 많이 빠져 있고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애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LGD 같은 경우에도 아마 올해 상승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 모멘텀은 아이폰 15에 대한 게 기본적인 건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아이폰들은 항상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2년 동안은 거기에 대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에서도 항상 보면 스마트폰 판매 순위 1, 2, 3등은요. 그냥 아이폰이 다 가져갑니다. 그쵸. 근데 아이폰 15의 전 모델의 지금 점유율이 25%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매출은 어찌 됐건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GD가 지금 사실은 중소형 IT 쪽의 패널에 대한 공급 이슈가 있었는데 아이패드 프로용 패널 양산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상보다 네. 한 2개월 정도 빠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수익성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원래는 3개 정도 늦어지는데 이게 빨라졌다. 그러면 주가는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LGD의 경쟁자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삼성D가 아이패드 프로용에 대해서 양산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이슈 때문에 지금 애플 입장에서는 결론은 빨리 수주를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슈가 있으면은 이쪽 수주를 LGD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반사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서 점유율 상승 또한 이번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꾸준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까지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롯데정보통신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아주 강했죠. 거의 급발진을 한 건데 롯데그룹에서 이제 전체적인 IT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개인들이 최근에 수급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최근에 상승 이유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유통, 뭐 리테일까지 전체 적으로 디지털화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그룹사 안에서 디지털화 IT를 담당하고 있는 이 회사가 이쪽으로 좋아지는 것 같고 이제 롯데정보통신도 신성장 사업 메타버스 쪽 그리고 전기차 쪽까지도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자회사가 CES에 참여를 해가지고 LS 일렉트릭과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전기차 차세대 충전기 개발을 같이 하기로 협약을 했고요. 이게 메가와트급입니다. 상당히 고출력을 제공하는 배터리를 이제 같이 개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롯데정보통신이 기존에 없던 어떤 완전히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은 것 같고 메타버스 쪽 사업은 이제 롯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이걸로 이제 CES에서 초실감형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를 시연을 했습니다. 네. 이 이후부터 이제 이로 인해서 LVMH, 루이비통
시스템 그룹이죠. 이쪽에서 이제 러브콜을 해와가지고 해외 쪽으로부터 조금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체력의 바탕이 되는 게 이제 기존 IT 서비스 쪽이었는데 이쪽으로도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올해 새로운 매출원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정보통신까지 시간 딱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네, MBT입니다. MBT. 네, 최근에 그 웹툰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쵸. 있는데 최근에 또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보셨습니까? 네네. 보진 않았습니다. 네, 요새 인기 엄청 많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거의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드라마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지금 웹툰 원작인데 지금 웹툰이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69회가 완결됐었는데 지금 누적 조회수가 8억 회거든요. 근데 지금 10일 만에 전체 거래액이 원래 완결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이게 사실은 잘 가지는 않는데 네네. 전체 거래액이 17배 올랐고요. 조회수가 8배 올랐답니다. 네. 네, 특히 태국에서 지금 뭐 거의 거래액이 55배, 조회수 36배. 어마어마하게 다시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기존에 이제 네이버 웹툰이 해외에서 지금 매출 상승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추가 흥행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왜 MBT냐라고 하실 텐데 MBT가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MAU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월 MAU가 1억 8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건 본인들의 수익으로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카카오톡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고객사에 대한 MAU만 합쳐도요. 어마어마한 수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태국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 웹툰을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의 또 단독 서비스를 MBT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테마송으로도 충분히 추가 상승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좋습니다. 자, MBT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유튜브에서 장투미즈님이 MBT 가자라고 댓글을 힘차게 외쳐주셨고요. 자, 다음은 기동해 대표님의 다섯 번째 뭡니까? 네,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 네. 성일하이텍. 폐배터리요. 네. 네, 너무 오랜만에 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4분기 매출액 전년 대비해서 또 28%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영업 적자가 날 것 같은데 약 9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전방 수요 자체가 좀 둔화가 되게 되면서 리튬, 니켈, 코발트 가격들이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하락세들이 지속됐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잘 오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안정화되겠다는 전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네. 지금 가격대에서는 거의 박앤셀이다 생각하고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거의 진바닥을 확인한 가격대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가격대니까 지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앞으로 봤을 때 25년도까지 3조 원 성장할 전망이 나오고 있고 25년도에 뭐 지금은 전기차 폐차가 많지 않죠. 25년도까지는 약 56만 대. 하지만 2040년도만 되더라도 4,227만 대까지 폐차량이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장성으로 보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 국내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일괄 공정을 모두 보유한 전처리 후처리 공정은 성일하이텍이 유일한 것뿐들. 그리고 5년 동안 국가에서도 폐배터리 시장에 약 38조 원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들. 정책적으로 이제 폐배터리가 폐기물이 아니고 자원으로서 활용되는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들까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성일하이텍 조정을 받을 대로 받은 종목 이제 반전을 기대해 보면서 마지막 종목까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10가지 종목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알려 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 주셔야 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